이동재 씨. 아! 아, 아, 배 아파.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근데 잠깐만 화장실. 아, 뭐하는데. 아, 그만. 아, 그만. 오늘의 글자 먹방 룰은 동일하게 뽑아서 두 개의 단어를 순서대로 조합해서 음식을 먹어주면 되고요. 갑시다.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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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옷이면 땡큐지. 시옷하고 좋은 게 뭐야? 시옷. 이유. 시. 셋. 이유. 이유. 시옷 이유. 소. 오. 불고기. 에이. 그리고 수육. 아, 제가 봤을 때 글짱빵 짬밥상 시옷 이유면 개땡큐. 오. 뭐야?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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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읍도 괜찮네. 비읍. 시. 비읍으로 뒤에 나오면 뭐가 있죠? 후라이. 뷔페. 뷔페. 오. 뷔페. 오. 뷔페! 뷔페! 아니 비읍이 근데 없어 뷔페 말고 뷔페는 끝인데 비, 뭐. 비읍시읍! 빕스! 와 빕스 괜찮다 비읍시읍 병... 아! 이! 이응! 바이 비읍이? 붕어빵! 어 붕어빵 붕어빵은 안 되죠 붕어랑 빵의 합성어잖아요 어... 아 그런 게 없어요 알았어 왜 이렇게 좋아 개쩔한데 아 때리자 내가 생각해도 억진 거야 뭐 먹고 싶은 거 얘기해요. 수육 먹고 싶어요. 새우버거 먹고 싶어요. 아니 수육이 좋죠. 시즌 이응이죠. 수입, 수입 과자, 수입 고기, 수입 맥주. 수고하셨습니다. 수입 과자는 일단 볼 게 어디 있어. 아, 메뉴판에 수입 이렇게 써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사약을 먹어본다. 어, 저 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저 일단 모둥 수육 하나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순대와 머릿고기 수육 하나 시킬 거고요. 수육 국밥 하나 시킬 거고요. 수육 지육국밥 하나 시킬 거예요. 머리만 보시면 되고요. 예, 아, 왜 갑자기 룰이 하나씩 추가돼요? 여덟 번째를 다 못 먹으면 그럼 순대항족 수육 정식으로 두 개 때리시죠 글짱어빵 너무 쉬운 거 같아 좀 어렵게 좀 해주세요 난이도가 너무 이지해 So easy 네, 좀 약올리죠 솔직히 아니요 전혀 거짓말 치지 마세요 또 뭐 먹을 거예요? 간장새우 덮밥 어... 그러네요 와 개맛있겠다 오 맛있어. 와. 너무 맛있다. 와. 조금 남겼어요. 오늘 이것저것 먹을 게 많아가지고 다음 홍대 음식 투어 갈게요. 분유 있고. 오 비즈.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뭐야? 오케이. 아 네 시작부터 좋아요. 꿀도 얻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죠. 큰일 났습니다. 붕어빵만 보고 왔는데 어떡하죠? 잉어빵이에요. 사장님이 붕어라고 하면 인정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붕어 잉어빵이죠 이거는. 예. 나한테 찾아보죠. 아 잉어빵이네. 아 큰일 났네. 비읍 이응이 또 뭐가 있지? 너무 없다. 보약, 파양, 한의원 가서 보약 먹어도 돼요? 보약 먹어도 되는데 사비로 계산해 어, 뭐 없어 아까 거기서 산 거? 적게 해요 오늘 베이컨 찬스를 써서 키우기 나오면은 아 키우기 어떻게 뽑아요 아 그거 저한테 그래요 본인이 뽑으셔야죠 아 다 먹었어 배고파 찬스! 아이, 찬스? 키우기 뽑는다 후회하지 마셈 뭐야? 반대? 쌍시옷? 잠시만요. 또 저 예. 아이템 있거든요. 예. 전 누구누구랑 달라서 씨발 자, 비읍, 이응 마음대로 조합할 수 있죠? 씨바야 씨바야요? 그럴 바엔 씨바 쌀! 쌀! 아! 안돼! 이게 다 날아갔어 안돼 아 왜 하필 나도 쌍시옷이 나오냐? 씨봉? 응? 씨봉? 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찬스는 검색되잖아요 네. 홍대 씨봉! 야 이 씨봉! 우리 저번에 그... 아 검정 빨간 씨발 때 갔던 데구나 여기 근처 아니에요? 씨... 부... 엉 이게 씨... 씨복기예요? 씨복기 씨봉에서 먹는 씨복기 씨봉은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기분이 나쁘긴 해요 아니 반대로 해봐요 씨봉세요 그 피디님은 왜 약올라요? 아니요 저 안 약올라요 약올르시는 것 같던데 좀 맛있게 먹는데 제가 왜 약올라요? 쉬고 자꾸 제대로 먹네요 그니까
왜 그러세요? 아, 이제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와, 씨. 국물이 떡볶이 국물 같지 않고 해물탕 같아, 해물탕. 한 5시 반. 와, 제가 아까 또 메뉴판을 보면서 싹 봤는데 볶음밥. 볶음밥도 있거든요. 왜? 방금 그 어? 무슨 소리예요? 아, 살에 걸려가지고. 아, 네. 볶음밥 먹을게요. 볶음밥. 와, 이거 어떡해요?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이제 아, 진짜 맛있다, 근데. 뭐죠? 간장이요. 그 다음 뭐죠? 동이요. 그 사이에 뭐죠? 간장 기동. 간장 새우동. 수고연? 아, 저 방금 쥐국밥 먹고 와가지고 많이 못 먹을 거야. 그냥 하나만 시킬게요. 감사합니다. 간장 새우 많이 안 먹어서 모르죠? 이렇게 해서 3등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이따구로. 개 맛있다. 짭짤하니 새우가 안 비리네 하나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죠? 너무 좋아. 이제 수입 맥주랑 수입 과자 사가지고 저 좀. 야, 먹어보세요. 갑시다. 수입 과자 먹으러 갈게요. 수입 과자 할인점. 어디요? 수입 과자. 생일과자잖아요. 왜 세계과자로 돼있지? 바뀌었어 이름이. 아니 원래 어제까지는 이름이 수입과자였어요. 근데 오늘은 생일이니까 못 먹죠. 아니 그니까 그게 바뀌었나봐 이름이. 그러니까 못 먹죠. 그럼 제가 가서 찾아볼게요. 어제 먹었어야지.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아, 안 먹을래 그냥. 아, 배불러. 아니 안 먹는 건 안 먹은 건데 왜 30분 있다 나왔어. 아, 저 안 먹을게요. 아, 배불러 갖고 그냥 봐드릴게요. 붕어사망코 먹으러 갑시다. 요즘에 그 아이스크림 없어. 붕어사망코. 아, 있다니까. 아니 없어요. 시봉. 영수고요. 영수고요. 잠시만요. 왜요? 붕어 앞에 보이래요. 떡. 아, 이거 떡풍이 나와. 영수고염. 근데 이거 까봐야 알아. 잉어. 아. 붕어! 붕어! 어, 붕어네요. 원래 이게 잉어킹은. 맛있겠는데요? 아, 정진열 씨가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오늘 부상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열 씨 아침 점심 저녁 시봉에서 드세요. 시봉 새끼. 죄송한데요. 예. 그 찬스스라고 부른 거예요? 저 직이요. 죄송한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직이요. 마지막 찬스에 둘이 합작해서 음식 조합해 주세요. 아니 근데 꼭 안 써도 되잖아요. 저 쓸게요. 네, 저도 쓸게요. 아니 그냥 안 써도 돼요? 안 쓸까요? 아니요. 네, 그럴라 했어요. 어! 찬스! 이걸 섞어서 하나 먹으면 되죠? 네. 어? 연어? 연어 먹고 싶어? 응. 박, 용, 석. 박용석 스시. 에이, 말도 안 되는데. 그 엄청 유명한 데인데 알아요? 여기 홍대에 박용석 스시 있는데. 여섯 개 있어요, 홍대. 아, 그러니까 있는데. 박용석. 아니, 그러면 마동석, 고창. 너무 많아! 고창석, 어기. 일석, 이조. 그럼 왜요? 주문할 때 박용석 스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뭐해 하지. 박용석 스시랑요. 네. 그다음 익힌 박용석 스시 하나 주세요. 박용석 하나, 익힌 박용석.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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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바로 통화. 정확하게 이거는 박용석 이라고 했습니다. 와우. 맛있네. 나는 오늘 그런 걸 좀 느꼈어. 일단 이거 먹어. 뭐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글짱오빠 하는 날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약간 숨을 멈춰. 날꼭지는 어떻게 해봐요? 숨을 한 7분 정도만 참아보세요. 와, 못 들었는데. 이거 진짜 레전드라니까. 와, 근데 이게 초가 울프컷을 잘라놨네. 밥 안 먹어요? 회 먹으러 왔어요? 많이 많이 드세요. 와. 아, 아,
둘, 셋. 와. 박용석 억 먹어버렸고요. 뻑. 다음 글자빵도 뻑 하겠습니다. 네, 너무 쉬워가지고 고마워요. 다음엔 진짜 준비 단단히 해서. 아, 예, 좀 단단히 해요. 그러면 단단한. 아유, 단단한. 소시지 하나 먹으려니까. 그러면은 다음에 더 재밌는 뻑으로 돌아올게요. 글자빵 안녕.